국내 주요 게임 3사인 넥슨, NC소프트, 넷마블은 올해 지스타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데요.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형 국제 이벤트지만 국내 기업들이 먼저 외면하면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퍼블릭 뉴스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세계 4대 게임쇼 중 하나인 지스타의 위상이 예년 같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게임 3사인 넥슨, NC소프트, 넷마블은 올해 지스타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데요. 3N이 모두 불참하는 건 2005년 지스타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유는 모두 신작 준비인데요. 넥슨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NC는 리니지 W 등의 론칭을 앞둔 상태고, 넷마블도 기대 신작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일게이트도 B2B와 B2C 모두 참여하지 않고 컴투스 등은 아직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외 게임사들도 아직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블리자드는 참가 업체에 오르지 않았고 텐센트도 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불참에 대해 확정짓지 않은 만큼 아직은 지스타에서 이들 업체를 만나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올해 지스타 행사는 1,221개 부스만 열릴 예정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직전 오프라인 행사인 2019년도 대비 39.7% 수준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해당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팬데믹이 지속적인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좀 조심스럽고, 기업 간 비대면 소통이 지속되면서 지스타 B2B 부스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국내 게임 회사들의 외면이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형 국제 이벤트지만 국내 기업들이 먼저 외면하면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스타에 참가하지 않았죠. 당시에도 신작 준비를 이유로 들었지만 리니지 시리즈를 제외하고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게임은 아직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지난해에는 인디, 중소기업, 아카데미 지원을 위한 인디 쇼케이스 파트너로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넥슨은 2005년부터 꾸준히 참여하다가 2019년 자사 게임의 내실을 다지겠다며 불참했습니다. 또 올해는 지스타가 아닌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 여러 신작들을 미리 공개했는데요. 그만큼 지스타 참여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9년에는 당시 국내 업체 중에서는 넷마블과 펄어비스가 신작을 공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스타는 e스포츠 전성기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급성장기에 힘입어 글로벌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당초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던 지스타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행사 장소를 부산 벡스코로 옮긴 2009년을 기점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특히 2009년 지스타에서는 첫 참가한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2를 선보이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크래프톤과 그라비티 등은 지스타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인 스폰서는 오딘으로 흥행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뉴스 엄 기자였습니다.